이번에는 오늘 아침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에 붕괴가 우려되는 무허가 건물이 3,300채가 넘는다는 기사입니다. 삼복도로에 밀집한 무허가 건물이 장마철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강서구에 771채로 가장 많고 서구에는 86채가 있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한 증개축도 불법이어서 단속 대상인 점을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은 8면입니다. 부산 어린이집 식중독 원인은 급식으로 결론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 역학조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13명에게서 검출이 됐고 수박 화채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연제구는 원장을 형사 고발하고 자격정지 처분 검토, 과태료 300만 원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부산일보입니다.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의 캠퍼스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불만으로 반수나 입대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취업시장도 얼어붙어서 취업 준비생들은 대학원으로 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의 대학들은 2학기에는 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반반씩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해운대구의 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34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한 노부부가 버린 강아지들이 모두 죽으면서 동물보호단체는 보호소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는데요. 이 보호소는 매년 구시비 5,800만 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유기견들이 애초부터 심한 영양실조를 보이고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해운대구와 보호소 측의 해명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